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한 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은 학교와 직장이 아닌 바로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게 하는 힘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서 나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 저를 포함한 1,500만 반려인들에게는 뗄 수 없는 가족입니다. 이 반려동물에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바로 식별장치의 부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비반려인이 이웃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식별장치의 부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양육과정에 식별장치 관련 의무에 대해 수시로 고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동물병원 진료시 의료진께서 식별장치의 부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반려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들이 식별장치의 필요성을 인지하실 수 있는 한편 반려동물의 식별장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대상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는 경우 센터에서 내장형 식별장치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일부 지원토록 하여 반려동물 등록과 식별장치 부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맹견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내장형 식별장치를 의무화해 철저한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맹견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입마개 등 안전 의무를 두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없어 다수의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공간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오늘 발의된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사회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이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